자,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핵지총에 이 질문이 계속 있었는데 시험에도 출제가 됐네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W 협정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 부가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인이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사인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즉, 위법 주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뭐를? WTO 협정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국제협정은 그 내용에 성질에 비춰서 법적 분쟁. 이건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WTO 같은 이런 협정 위반은요. 행정법의 법원이기 때문에 하위 규범이 이런 협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인은요. 사인은 그런 WTO 위반 여부를 가지고 위법성 주장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소재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WTO 같은 이런 협정 위반은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뿐더러 독립된 취소 사유, 다른 말로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도 안 된다. 이번 게 알아두십니다. 다음, 25-1. 똑같은 말이네요. 17년에 나왔던 거또 나왔죠. 따라서 기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온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사인이 대형마트에 관한 영업제한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제협정으로 체결되어 있는 이런 가치상 위반을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틀렸네요. 주장할 수 없다고 했죠. 협정 위반을 이유로 소재기도 안 되고 위법사유 주장도 안 된다. 이 정도만 알면 간단하죠. 자, 다음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으로 넘어가네요. 방금 앞에 나온 내용도 행정법의 법원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뿐만 아니라 그런 국제법규, 협정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28번.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직무 특성 등에 비춰서 개전의 정. 형법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뭐 반성하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죠.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개전의 정에 따라서 징계 양정을 달리하는 거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위반된다. 틀렸네요.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 된다. 이런 말이겠죠. 평등원칙이 나왔네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 걸쳐 반복돼서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자기구성 원칙이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죠. 먼저 알아둬야 될건첫 번째. 자기구성 원칙은요. 행정의 자기구성 원칙은 평등 원칙의 파생 원칙입니다. 평등 원칙의 파생 원칙이다. 따라서 불법한 평등을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불법한 관행도 보호되지 않는다. 알아두십니다.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불법한 사안이 반복돼서 행정 관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기구속 원칙의 요건이 되는 행정 관행은 될수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서요. 실무에서 보면요. 시가가 아닌 실제로 판매한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던 그런 위법한 관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위법한 관행에 따른 그런 법률상 보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위법한 관행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결국요, 불법한 관행이 보호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위법하다면, 그런 위법한 처분이 반복돼서 행정 관행이 생겼다 하더라도 자기구속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30번입니다. 자, 핵지총 30번.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 이걸 우리가 재량준칙이라고 부르죠, 학문적으로. 이런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야 될 절대적 구속력,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접적 대적 구속력이죠. 간접적인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알아두십니다. 자, 재량 준칙은요, 평등이나 평등 원칙이나 또는 자기 구속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 대조 구성이 발생합니다. 이때 간접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재량준칙에 따르지 않은 처분이 위법한 건 재량준칙 위반으로 위법해지는데, 직접적으로는 평등 또는 자기구속 원칙인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위법해지는 거예요. 즉,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은 것이 평등이나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직접적인 대외적 구속력은요, 직접적 대외적 구속력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는 직접적인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얘는 간접적인 대외적 구속력만 발생할 뿐입니다. 자, 알아두세요. 절대적 구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재량준칙의 행정 관행이 이루어져서 자기구속 원칙을 매개하면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기억하시고요. 대신 뒤에서 배울 비교 표시, 법령부충제와 행정규칙은요,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상위 법령의 일부로서 대외적 구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때는 절대적 구성력이 맞아요. 즉, 법령부충적 행정규칙은 절대적 구성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재량준칙이 자기구속 원칙을 매개해서 대외적 효력이 발생할 때는 간접적 대외적 구성력입니다.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기구속 원칙을 매개하면 평등이나 평신, 자기구속 원칙이 매개됐을 때는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간접적이기 때문에 절대적 구속력이라는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걸 알아두십니다. 다음, 행정청 행위에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견해 표명은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데 대해서 걔네에게 규칙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죠. 판단에 있어서 규칙사유 여부는 관계자 모두, 특히 관계자 중에서도요, 문제가 되는 자는 수임 및 대리인,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규칙사유 여부를 판단한다. 요건은요, 신뢰보호 요건 중 보호가치 있는 신뢰와 관련된 내용이죠. 보호가치 있는 신뢰입니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으려면 귀책사유가 없어야 되고, 이때 귀책사유는 관계인 모두로 판단합니다. 내용으로 볼 때는요, 적극적 부정뿐만 아니라 소극적 부정으로서 고의 중과실이죠. 중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경과실은 아니죠. 우리 판례를 보면 귀책사유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듯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다음, 수익자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인폐, 기타 사유의 반복, 귀책사유가 있네요. 이런 귀책사유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다면 당사자는 처분에 대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했음을 알아 취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신의 처분에 대한 신뢰익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신뢰익을 원용할 수 있는 이유는, 원용할 수 없는 이유는 귀책사유가 있는 거죠. 이런 귀책사유가 있다면 보호가치가 없는 거죠.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신뢰익을 원용할 수 없는 겁니다.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혼폐, 기타 사유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했다면 신뢰익을 원용할 수 없다. 규칙사유가 있으니까 보호가치는 신뢰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다음, 33번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행정처에 앞서 표명한 공적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공적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행정처분에 의해서 있게 되는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 공익이 훨씬 더 크다면 그럴 때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뭐죠? 여기는 신뢰보호원칙의 한계입니다. 신뢰보호의 한계로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침해, 여기서 사익은 침해되는
실내 이익이죠. 실내 이익을 이익 경량해서 사익이 더 크다면 실내 이익이 훨씬 더 크다면 실내보험책에 반하는 처분을 위법해지는 것이고요. 공익이 더 훨씬 크다면 실내보험책의 한계를 일탈해서 실내보험책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실내보험책에 반하는 처분이라도 적법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즉 공적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이 그것을 신뢰한, 공적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실내익보다 훨씬 커서 그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강한 경우라면 이런 공적견해 표명에 반하는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수 없다가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다음 34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네요. 우리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폐기물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여기서 말하는 적정 통보는 나중에 보면 사전 결정이죠. 사전 결정도 공적 견해입니다. 공적 견해 표명이 되는 거죠. 당해 사업에 필요한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 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수 있다. 틀렸죠. 시험에서 워낙 많이 나온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판례는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25조입니다.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적정 통보는요. 폐기물 적정 통보는 나중에 요건을 갖추면 폐기물 허가를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는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폐기물과 상관없는 국토법, 국토법에 따른 계획 변경을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는 볼수 없다고 봤어요. 계획 변경에 대한 공적 견해는 아니다. 이 판례 꼭 알아두셔야죠. 시험에서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면 폐기물 적합 통보 또는 적정 통보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렇지만 국토관리법에 도시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해 주지만 공적 견해로는 보지 않았어요. 공적 견해는 아니다. 그래서 실내보험원칙 주장을 배척해 버립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된다. 시험에 이미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는 국토용역관리법에 의한 국토계획 변경은 그 제도 취지, 요건,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폐기물상 적적 통보를 해준 것만으로, 이거는 폐기물 허가와 관련된 적정 통보에 불과할 뿐, 국토법, 토지관리법에 따른 계획 변경 신청을 해주겠다는 그런 공적 견해로는 볼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치소사에 해당돼요. 혈중알코올 농도가 치소사에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0.1이었는데 지금은 더 줄어들었죠. 과거에는 0.05에서부터 음주 단속이 됐는데 지금 0.03까지 내려갔어요. 음주운전을 적발한 공무원이 소속 경찰서장의 사무착오로, 여기서 이 사무착오는 중요합니다. 내부적 사정이죠. 행정부 내부적 사정으로 취소 처분이 아니라 정지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나중에 지방경찰청장이 유반죄에 대해서 취소 처분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실내보 또는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 사정, 행정청의 내부적 사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과실이라는 것이죠. 실내보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특히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 처분으로 바꿔버리는 거, 이것은 실내보 원칙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이 사부착오가 중요하네요. 면허 정지 처분을 했어요. 취소 처분을 할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 이후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다시
면허 취소 처분하는 것은 당사자의 신뢰, 법적 안정성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알아두셔야겠죠. 자, 사례형 객관식이네요. 같이 한번 봅니다. 갑이 국토법상 농림적인 토지에 건설 폐기물 처리업 영역을 목적으로 군수갑에게 폐기물 처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 계획에 관한 적정 통보, 폐기물 적적 통보죠. 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적정 통보를 해줍니다. 사전 결정이죠. 갑은 A에게 이 사건에 대한 용도 지역을 농림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관리계획, 도시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으나 A는 갑의 신청을 거부해 버립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기억벌입니다. 앞에서 이미 봤죠.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는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경영의 표명으로 볼수 없다. 틀린 질문이네요. 자,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실내보호 원칙 주장을 배척한 사안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폐기물에 대한 적정 통보는 계획 변경은 그 제도 취지와 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A 거부 처분 실내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적정 통보는 폐기물에 관련된 공적견해 표명에 불과할 뿐,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공적견해 표명이 아니므로 실내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어요. 세 번째는,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한 수질 오염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갑의 폐기물 처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이익이 크지 않다면, 이 말은 뭐예요? 크지 않다면, 즉, 공익이 훨씬 더 크다면 이런 말이죠.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다. 맞는 말이겠네요. 만약에 소요된 비용의 회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면, 뭐가 더 큰지 봐야 돼요. 공익보다 갑의 소요된 비용의 회수 이익이 크지 않다면 실내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죠. 공익이 훨씬 더 크다면 실내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갑의 지출 비용이 훨씬 더 크다면 실내보호 원칙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갑의 A 적정 통보에 근거해서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신뢰를 갖고 폐기물 준비를 하였다 하더라도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신뢰가 적용되느냐? 귀책 사유 없다. 즉,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안은요, 귀책 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폐기물 적정 통보는요, 폐기물 적정 통보는 폐기물 처리 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이 불과한데 이것이 계획 변경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본인이 신뢰한 것은 적어도 중과실에 인정되는 귀책 사유로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귀책 사유가 없다.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실내보호 원칙을 성립시키는 행정적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도 가능하죠.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세 누락과 달리 상당 기간 불과세 상태에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수 있는 사정, 즉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특별한 사정으로부터 묵시적 의사표시를 추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묵시적 의사표시를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 묵시적 의사표시는 나중에 곡물 파트에서도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단순히 그런 상태로는 부족해요. 묵시적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38번. 비사실로 파면 처분을 받은 징계자가 징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중대하고 명백한 흠. 뭐예요? 무효사유죠.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태급시 지급되는 퇴직금 등 급여를 받은 후 5년이 지나 비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징계 처분에 흠을 내세워서 징계 처분에 무효 확인을 권한 것은 신의 측에 반하죠. 지금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지금 버텼던 건 뭐예요? 지금 파면 처분 자체는 무효지만 일단 비의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요, 파면 처분을 다퉜다면 파면 처분은 취소가 되겠으나 비의 사실에 따른 징계 처분, 적정한 징계 처분이 나오겠죠. 즉, 적정한 징계 처분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알면서도, 이게 중요하네요. 알면서도 퇴직금 받고 나서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더 이상은 징계 처분을 할수 없을 때까지 간 다음에 파면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미리 주장했다면 파면 처분은 무효니까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비사실에 따른 적정한 징계 처분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게 나오지 않을 동안 기다렸다가 무효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무효인지 알면서도 퇴직급여까지 받았다는 건 자기가 수인해버린 거죠, 지금. 그런 말입니다. 다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앞에서 한번 나왔죠. 재량 준칙입니다. 행정관이 성립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관습법으로의 법적 구속력 갖지는 못하지만 행정관행이 적법해야 된다고 했어요. 행정기관은 자기고소 원칙이 적용돼서 그 기준을 따라야 된다. 앞에서 이미 봤던 지문입니다. 헌법 규정은요, 행정권을 직접 구속하지 않으면 틀렸죠. 헌법 규정은 모든 국가 권력을 직접 구속합니다. 이건 뭐볼 것도 없는 거죠. 틀렸습니다. 41번입니다. 신뢰보험치 적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신뢰보험만 동원하면 되겠죠. 공적견해 표명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조직상 형식적인 권한문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하죠. 여기서 형식적인 권한 분배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처분권에 있는 처분청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담당하는 담당 국장, 과장 또는 담당 공무원도 공적견해 표명을 할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형식적인 권한 분쟁에 구애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해서 판단한다. 따라서 국장 과장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처분권자도 당연히 할수 있지만 수험적으로는 처분권자가 무슨 약속을 하면 확약이 됩니다. 확약은 신뢰보험원칙의 파생 법리예요. 다음, 대번의 판례 변경은 합의체에서 과반수로 뭐 이건 조문이 나왔네요. 법원조직법 7조에 있죠. 소액사건 심판법에도 선고일로 규정하고 있다. 18년 변시 때 맞는 지문입니다. 단순 조문 문제네요. 법원조직법 7조에 있고요.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판단하고 종전의 판례 변경, 소액사건 심판법에도 선고이유로서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즉 판례로 기존의 판례 견해를 변경했을 때 맞는 지문입니다. 자,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과 기준에 관해서 처분 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됐다면 원래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르는 거죠.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시와 처분시. 물론 신청을 했는데 인용처분이 나오면 다툴 일은 없죠. 대부분 거부 처분시가 될 겁니다. 이때는 얘가 우선하는 겁니다. 근데 일정한 위반 행위에 관해서 제재 처분이 나올 때는 이때는 행위시가 되는 겁니다. 위반 행위시, 여기는 거부 처분시. 이건 사인의 공법 행위에 불과하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변경 전에 구 법령이 적용돼야 된다.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 규정, 즉 부칙이 없다면 핵심은 위반 행위시의 법령이 되는 겁니다. 이건 형법하고 똑같죠. 자, 조세 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했다가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 조세 법령에 정한 가세요건 사실의 폐지 또는 개정된 다시까지 완료될 때는 다른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완료란 단어가 중요하네요. 진정 소급입법이 되겠죠. 진정 소급 적용인데 대해서는 종전의 과세 법령이 계속 효력을 가짐으로 조세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종결된 과세 요건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조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수 없다. 당연한 내용이죠. 이미 완결됐다면 완결 당시에 법률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건 진정 소급입법 또는 진정 소급 적용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핵심은요, 이 단어입니다. 완료. 만약 완료되지 않고 계속 중인 경우는 법령이 개정됐을 때 개정법 이후에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 충족 당시에 신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알아두십니다. 자, 다음 68번입니다. 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이때는 처분시라고 했죠. 변경된 법령에 따라서 불허가, 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네요. 맞는 지문이 됩니다. 신청 시,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 시와 거부 처분 같은 경우는 거부 처분 당시에 법률이 적용된다고 했죠. 예외는요.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춰 그 사이 법령이 개정된 것이 아닌 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면 신의 측에 의해서,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해서 이때는 국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으면,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 부칙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부 처분 당시에 변경된 신법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다음입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 시 해야 한다. 이건 위법 판단의 기준시죠. 처분에 대한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 시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판례입니다.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에 법령 개정이나 사실 상태 변동에 의해서 처분 여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자료는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에 사실 상태, 법률 상태고 자료만 사변종까지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세요. 자료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자료만요.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에 사실 상태, 법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자료는요,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자료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 자료는 사변종까지, 위법 판단은 처분 시,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이것까지 알아두십니다. 자, 개정된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법 얘기하는 거예요. 국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 즉 신법 적용의 공익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개정 법령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이게 부진정 소급입법의 제한 원리죠. 부진정 소급입법의 제한 원리, 국법에 대한 신뢰가 신법 적용의 공익보다 큰 겁니다. 이게요, 2019년 사례의 일부 쟁점으로 들어갔죠. 사례로. 맞는 질문입니다. 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다면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과 그에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 이걸 처분시법주의라고 부르죠. 실제 답안지 쓸 때도 이 부분을 써야 돼요. 올해 2019년 8회 행정법 사례 문제에서는요, 처분시법주의를 먼저 써야 됩니다. 헌법 교수들이 이걸 풀어놓으면 처분시법주의 내용을 빼놓고 있는데요, 행정법에서 먼저 써줘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이때 개정법령이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가를 규정한 경우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즉 부진정 소급 입법, 부진정 소급 적용 얘기하는 거죠.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법이 아니다. 따라서 답안지에 쓸때 어떻게 써야 돼요? 지금 보니까.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첫 번째, 처분시법주의 정하고 쓰고, 처분시법주의에 따라서 국법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대해서 쓰고, 진정 소급입법은 금지되어 있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때 부진정 소급입법 소급 적용도 제한 원리로서 국법에 대한 신뢰와 개정법 적용의 공익을 이익형량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는 신뢰보호 원칙까지 넘어가 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올해 사례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사례에 나오는 모든 쟁점은요, 선택인 질문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인 질문에서 관련된 판례를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누누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63번까지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9. 유료 도로법에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도로라 하더라도 신법에 따라서, 시행 공포된 신법에 따라 유료 도로의 요건을 갖췄다면 시행 이후에 통행료 부과 문제없죠.
치매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시행 이후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앞에서 이미 했죠. 신법 이후에 요건이 충족된다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법에서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못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